지금의 대통령 단임제는 87년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5년 단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독재 타파라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난 뒤 보니까 이제는 독재 타파라는 그 목적은 달성을 했다. 대한민국의 독재 정권이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 목적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되니까 첫 해는 연습하고 두 번째 해부터 일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3년까지 하다가 4년차 들어가서는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는 나라의 영속성이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같은 정권에서 후임 대통령이 돼도 그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상례로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할 때다. 그래서 개헌 앞으로 할 때는 대통령제는 계속하되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하고 이제는 지방선거가 한 해 치르게 됐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방선거도 있는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대통령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해, 비슷한 시기에 치르도록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는 4년 중임제로 하면 대통령 선거 딱 임기 중반 전에 중간평가로 치르는 그런 선거 구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거 구도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이번에 총선 후에 개헌을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자. 그게 이런 나라 만들자의 행정부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방향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무원 정원을 좀 조정하자. 공무원은 지금은요, IT가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해서 공무원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줄이는 게 옳다. 감축하는 게 옳다. 그런데 이 정권은 공무원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교육공무원도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들어야죠. 늘어서는 안 되고 대폭 줄어들어야 되고 지방공무원도 줄어야 되고 중앙공무원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취하려면 공무원 수는 축소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세 번째, 행정구역을 좀 개편을 하자. 지금의 13도 체제는 100년 전 구한말 때 있었던 그런 체제입니다. 이제는 전산화, 정보화, 교통통신의 발달로 3단계, 말하자면 기초, 광역, 국가 이런 3단계 행정체계가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13도 체계를 한 3, 40개 자치단체로 통폐합해서 13도를 3, 40개 자치단체로 통폐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기초광역을 통폐합해서 전국을 3, 40개 자치단체로 만들고 바로 자치단체 국가의 2단계 행정구조로 만들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초광역위원을 통합을 해서 지방위원으로 만들고 지방위원으로 만들어서 국회의원, 지방위원, 양대위원 제도를 두고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원은 상하 양원제로 하자고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리고. 다음으로 지방분권제도 이야기입니다. 지방분권제도는 그 핵심이 자치재정권입니다.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그 다음에 자치입법권인데 자치입법권은 지금 조례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자치재정권이 가장 문제인데 지금 국세와 지방세가 2대8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4대6으로
바꿔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주는 것이 자치행정의 가장 지름길이다. 그리고 자치조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직을 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을 지방정부 임의대로 개별적인 사정대로 조직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자치조직권의 자유라도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자치재정권의 확충도 해야만이 올바른 지방자치 그리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립니다.